가늠하다가 잡힌 창녀, 돌에 맞아 죽을 뻔 했는데, 그 율법대로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모세로부터 예수로. 이게 이제 성경의 배경에 깔린 공식입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모세에서 예수로.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를 구원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에요.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다시는 안 지을 수 있다는 말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는 말의 그 의미가 자칫 오해하면, 이번에는 내가 너를 봐줬지만 또 죄를 지으면 뭐예요? 그때는 끝장이다. 이런 말로도 오해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부분은 생각을 깊이 해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면, 이 요한복음이 참 깊고 정말 멋있어요. 멋있는데, 아주 영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는 이 요한복음은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감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성경을 조금씩 알게 되니까, 이야, 이 요한복음은 정말 상당히 높은 차원에서 기록이 돼가지고, 이야, 정말 깊은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고 부활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 줄거리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구나. 그러면서,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 왜 유익하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 보혜사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보혜사, 내가 가면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라는 말은, 그 무슨 스님 이름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어로는 helper라고 번역이 돼요. 너희를 도우는 분.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혜사라만 해놓고 성령이란 말을 안 써서 그냥, 근데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보내면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든 못하고 있는 그 부분,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이 와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아, 이 말이 그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같이 지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즉, 옛날 약속, 구약. 옛날에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올 때, 오시기 전까지 약속.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구약대로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새로운 약속을 하는. 이제 그것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로. 그 다음에 뭐에서? 아, 율법에서 은혜로. 그 다음에 율법은 모세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로부터 예수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 즉, 완전케 되는 과정. 모세 율법이 사랑으로 완전케 되는 과정을 이 성령이 오셔서,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 그 깨달음을 도우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헬퍼라고 그럽니다. 도우시는 분. 예.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잘 보세요, 이제. 잘 봐.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여기, 중간에 조금 빼놓고, 보혜사 성령이 와서 책망하시리라. 무엇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왜? 네. 보혜사 성령, 너희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이것도 오해하고 있다. 이것도 오해하고 있다. 그 너희들은 이거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 는 것을 밝혀주고, 이제 깨닫게 하신 게. 그 뭐에 대하여 오해라. 이 세상이, 지금 이 현재 세상이, 지금 이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 는 것을, 그거를 지적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책망하는 그 역할을 성령이 하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엇대로? 옛 언약대로, 구약대로, 이스라엘,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긴 오셨는데, 자꾸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꾸 계속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뭐를 모르니까, 뭘 몰라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뭘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 율법이 명령이 아니라는 것. 명령이 아니라 뭐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
누가 오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것? 지금 이 우리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예수가 보냄을 받아서 오시리라는 약속이 율법인데, 그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지키고 있어. 그런데 지키려고 해봐야 지킬 수 있어 없어? 지킬 수 없는 율법이야, 인간. 왜? 본성적으로 지킬 수 없다니까.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뭐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킬 수 있어요? 미운 짓 하면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미워지잖아요. 이제 이런 이때까지 제가 여러분께 이제 가르쳐드린 그런 부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걸 모르고.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줬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수밖에 없잖아. 왜? 인간이 완전히 저질이 돼가지고, 변질이 돼가지고, 율법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율법, 와, 나는 율법을 이렇게 보니까, 와, 나는 지킬 수 없어. 와, 나는 이제 절망이구나. 이럴 때, 짜잔! 하고, 그러나, 걱정 마. 너희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내 아들 예수를 대신 죽여서 너희들을 은혜로 구원할 거야. 무조건적 사랑. 그때 우리는, 와, 그렇군요. 응? 이제 이렇게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되고, 응? 모세로부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되는 그 깨달음. 자,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행위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 행위는, 이 율법을 내가 다 잘 지키고 살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같이 율법 잘 지킨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해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죠. 왜? 내 실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라는 사람은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나는 천국 가기는 걸렀구나.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보고 뭐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본성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 대신 죽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때까지 너희들은 뭐예요? 죄가 뭐냐고 물으면 무엇이 죄다? 율법 안 지키는 것이 죄다. 이렇게 너희들은 가르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는 율법을 맨날 잘 지키면 의로워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도 안 지키고, 의로워지지도 않고, 그러면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다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죄는 뭐냐, 이 말이에요.
율법 안 지키는 게 죄가 아니지. 왜? 못 지키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변질된, 죄인으로 완전히 변질된 상태가 죄인인데, 그거를 용서받으려면 누가 죽어줘? 예수가 죽어주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가 죽어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중요한 제일 말하면 맨날 하는 말,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죄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뭐예요? 믿지 않으면 내 죄에 따라 나는 이미 변질된 죽은 죄인인데 죽는 거 내가 죽는 거지. 그걸 심판이라고 그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 죄라는 것이 율법을 안 지키면 죄가 그게 아니구나. 율법을는 어차피 나는 지킬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본래부터 율법 지킬 수 없는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만 되는 존재였구나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죽지 않게, 죄 때문에 죽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것만 믿으면 나의 죄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렇죠. 나의 죽음이, 나는 이제 안 죽을 거니까. 죽어도 다시 부활시킬 거니까.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고 내가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때는 내가 의로워지는 거고. 그러고 나면 그 이제 심판은 내가 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심판, 내가 받을 죽음이라는 심판은 이미 누가 대신 받아줬어? 예수가. 그렇죠. 대신 받아줬죠. 그래서 이제 책망하는데, 자, 이제 요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죄는 뭐냐? 이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를 다시 재정의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 예수를, 인간들이 나 예수를, 내가 대신 죽어주고 모든 죄인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뭐예요? 믿지 않으면 자기 죄는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난 죽고 내가 죽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 보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율법을 범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눈앞에 답이 있잖아. 자,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거야. 나는 너를 구원했어.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알겠지?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요? 내가 너를 오늘 이렇게 구원한
것, 너의 죄를 나의 죽음으로 대신해서 내가 책임지고 죽은 것으로, 그러므로 너의 죄는 완전히 해결됐어. 앞으로 죄를 지을지라도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죄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죄 짓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 인간들이 나를 뭐요? 나 예수를 내가 대신 죽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했다는 사한 나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죄는 다 누구 거야? 내 죄는 내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네. 이제 이해가 갔어요? 자, 네.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면,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오늘은 정시에 끝나야 되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이건 나중에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우리들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거는 결국 뭐예요? 내가,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이제는 안 믿기로 한 거? 나는 못 믿겠어.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가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 베드로라는 것은 정식으로 부르는 이름이고. 시몬은 뭐예요? 애칭이에요, 애칭. 그래서, 시몬. 그래서, 아주 친해지면, 우리가 애칭으로 부르잖아. 그래서, 정식으로 부르면, 박진영! 그렇게 불러야지, 그렇죠? 진영이는 뭐, 박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있으니까. 박진영! 탁, 이렇게 불러. 아주 가까워지면 뭐예요? 진영아! 그러면 또, 형! 그러면 되겠네. 그래서 애칭으로 부르면서 두 번 연거푸 부를 때는 이거는 지극한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 자, 왜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정말 참 그 깊은 사랑을 담아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여기는 너희를 요구하였다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런데 이건 개역 개정이고 개역 한글에는 너희를 뭐 했다? 청구하였다. 저는 요구하였다보다 청구하였다가 좀 더 이 특
특별한 사건에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봅니다. 사단이 예수에게 청구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뭐를, 뭐 하려고? 사단이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또는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여러분, 밀가부르는 거 아세요? 시골에서. 저는 어릴 때 그거 많이 봤어요. 어른들이 이제 밀을 해가지고, 하면 이제 밀알이 공중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쭉쟁이가 어떻게 바람에 날려가고, 이제 알곡만 이제 남잖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흔들어 댔기 될 거라 그죠. 그래서 어떻게 실수하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정말 희망 있는 말이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뭐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베드로야, 사단이 너로 하여금 나를 어떻게 배신하게 만들기 위하여 흔들어 댈 거야. 그런데 나는 기도할 거야.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기를 기도할 거야.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베드로, 사단이 너를 뒤집다 흔들 텐데 나 배신하지 마. 내가 기도할 텐데 너가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 기도할 거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뭐 때문에 기도하겠다? 그렇지. 믿음이 네가 가지고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이 말입니다. 베드로한테는 기분 나쁜 말이에요. 네가 나를 배신하더라도 그 배신 때문에 네가 나를 떠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믿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 결국 뭐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무조건적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배신해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근데 내가 배신했다.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어떻게 생각해버려, 우리는? 내가 이렇게 배신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시 받아주실 리가 없다. 라고 생각. 그 생각은 뭐예요? 조건적 생각이지. 예수님은 지금, 네가 배신할 거야. 배신하더라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도 않고,
네가 떠나기를 바라지 않고 배신해서 네가 나를 일단 떠났더라도 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너를 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거야. 이 말이. 아, 멋있잖아요. 주로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사단이 너를 배신시키려고 애를 쓸 텐데 배신하면 안 돼. 배신 안 하도록 내가 기도할 거야. 배신하기만 해봐. 주로 우리는 이런 식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식이 아니다. 배신할 거야. 왜? 나는 네가 배신할 걸 내가 다 알아. 왜? 너는 아직도 에? 그 육신,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예,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배신하게 될 거야. 그런데 믿음은 떨어지지 마. 배신하더라도 내가 가진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자,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는 말은 베드로가 듣기로는 기분 나쁜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니까? 배신한다는 말이 되니까. 그렇죠? 그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한테,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섭섭하게. 아마 그 말은 뺀 모양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되,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도 같이 갈 거고 사형장까지라도 저는 같이 갑니다. 제가 왜 배신한단 말입니까? 섭섭합니다. 베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배신할 것이다. 몇 번? 세 번.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근데 여기 재미있는 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여러분 이제 재밌는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오늘 이제 이게 지금 저녁 때예요.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저녁 때, 이제 사실. 그래서 오늘 닭은 몇 시에 울어요? 네, 새벽에 울어요. 그 새벽은 내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닭은 내일 새벽에 우는데 동이 트면서 우는데 네. 오늘 닭이 울다고 해요. 그 말을 베드로가 진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닭이, 그러니까 오늘 밤에 닭이 운다는 거예요. 닭이 뜬금없이 여러분 밤 12시 뭐 1시 뭐 이렇게 울지는 뭐예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부인한다? 세 번 부인한다. 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날 밤에 예수님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돼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재판정에 이제 예수를 군중이 예수를 죽이라 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이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무섭단 말이야.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사람들이 제자인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러고는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러고 있는데 아마 그 지역이 밤에는 서늘 하니까 밤에 그 재판정 그 마당에 불을 피우고 앉아서 있는데 베드로도 추워서 꼈거든. 그랬더니 거기 앉은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저 당신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은데? 베드로 뭐라 그랬게? 그래! 나 제자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게? 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큰 소리 땅 쳐놓고 뭐예요? 두려우니까 살라고 예수님 모른다고. 막 감옥에도 뭐 사형장에도 간다 그래놓고 예수님의 말이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은 뭐만 지켜주기를 바래요. 그렇지, 믿음만은 지켜주길 바래. 예수님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상황이 급해지면.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부인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는, 나 별 사람 다 봤네. 그러고 이제 쑥 물러나서 저쪽에 가서 또 이제 한 다리 낀 거야. 둘째로. 그때 저 예수의 제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배드로가 또 물어봤어. 웃기고 있네. 난 그 사람 몰라. 내가 나를 제자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다른 데로 갔어. 그러니까 또 예수의 제자야. 그랬더니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이 새끼가 이렇게 욕까지 들이대면서 나 예수 몰라. 탁 해버렸어. 자, 지금부터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 뭐를 믿는 믿음? 내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예수를 배신해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다시 예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믿음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우린 끝장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세 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그때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박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뭐요? 다 아셨고 그 배신까지도 미리 뭐요? 용서하신 거야. 문제는 믿음이라니까. 정말 네가 그걸 믿느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쪽 구석에 가서 자기가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꼬라지를 지금 보면 뭐라 그랬을까?
같은 놈 말이야. 아주 꼬나보고 이 배신자야. 네가 뭐 나하고 사형장에도 같이 간다며? 그런 예수가 떠오르게 해서 안 떠오르겠어. 떠오르지. 그러나 나 예수는 그런 예수가 그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네가 그 모양 그 꼴이 됐을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한 거야. 와. 근데 이제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이제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자기 같은 놈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갈 체면이 서야 안 서요? 체면 없지.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예수께 다시 돌아가려면, 흔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하는 말로,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어요? 말 쉽게 얘기하면, 철판 깔아야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거 철면피라 그래. 여러분, 그 철면피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래도 예수님은 날 버리지 않을 거야. 날 사랑할 거야. 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게 뭐 깔고 가는 거요? 예. 네. 철판 깔고. 그래서 저는 믿음이 뭐냐고 이상구한테 물으신다면 철판이라고 대답해요. 얼마나 철면피요. 얼마나 체면도 뭐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체면이 중요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 번 부인한 게 아니라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뭐요? 그래, 나는 예수의 제자 맞다. 그럴 수가 없더라도 실제로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랑 아니 누군지 난 몰라. 상관없어 나는 그 사람.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괴감이 들어 안 들어. 자괴감이 들고, 이제 나는 어디로 가냐. 갈 데가 없구나. 절망이야. 예수님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그때, 예수, 하나님이 어떻게 할게? 동도 터지도 않는데, 생밤 중에, 닭이 뭐야? 그 가까운 동네에 있는 닭이 그 당시에는 그 닭 키웠겠죠. 그 목청 제일 큰 장닭 한 놈이 자다가 왜 그래?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시계를 보니까 뭐예요? 아직도 울 시간이 안 됐어. 내가 왜 이러지? 또 닭이 고기로! 베드로가 그걸 탁 들었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할 거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내가 거부해서 잃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 쪽에서 너는 이상구, 넌 안 되겠어.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죄가 많아. 너는 안 되겠어. 그래서 못 받는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내 구원을 절대로 어떻게
거부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누구는 이미 주신 구원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내가 취소하면 취소할 수 있어. 내 구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거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취소하지,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한 구원을, 그거 취소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어요?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를 유지해야 선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유지해야죠. 그렇죠? 내가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에이,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나를 구원했다는 거, 그건 나 못 믿겠어.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때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그들이. 즉, 베드로가, 베드로의 죄는 뭐예요? 베드로의 죄는 예수님을 배신한 그 죄는 이미 다 해결됐어. 그 진짜 죄는 뭐예요? 베드로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장녀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했어. 그랬으면 그 장녀는 회개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예수님한테 한 게 있어 없어. 아무런 조건을 충족한 게 없어. 구원받기 위하여.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은혜로만 구원받은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무엇을 믿으라? 이런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은혜만 붙들고 살아라. 이 은혜에 대한 믿음만 뭐예요? 믿음만을 붙들어라. 근데 네가 이 믿음을 놓아버리면 그것은 뭐예요? 그 믿음, 믿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이 죄다. 죄를 다시 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붙들어라. 왜? 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나는 네가 아무리 죄를 범했다고 해도 나는 너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 철판이지. 이렇게 까는 거야. 철판 깔고. 하나님, 저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 성령이. 그래서 성령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거는 값싼 구원, 그거는 가짜 믿음이야. 그런 사람 뭐예요? 여러분, 일단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절대 취소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담배를 피워도 좋고, 뭐 술을 먹어도 좋고, 그래도 구원은 취소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지 맘대로 살겠습니까? 그건 아니야.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믿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믿음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일반 개신교에서 아, 뭐 구원받았는데 뭐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어요. 참,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뭐만 본 거예요. 성경의 글자로만. 글자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많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죠. 그런 시시한 믿음에 대한 시시한 성령 없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딱딱 치니까 어떻게 돼버려? 그 가짜들이 많이 떨어져나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가짜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생각일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무슨 타격을 입었다.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코로나건 뭐건 변함이, 믿음의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한 이 은혜를 다시는, 뭐예요? 예,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앞으로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서 네가 나를 버린다면 나는 어떡할 수 없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란 말,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를 글자 그대로만 이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다시는 율법을 범하지 마라. 그럼 율법주의지. 그래서 참 성경은 이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 그 영적이란 말은 무조건적 사랑의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의 영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이런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세 번씩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예수님께 돌아간 이유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 자체도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자꾸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또 짓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다시 받아주시지 않겠구나 라고 오해하는 그 악령이 넣어준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 믿음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자신이 슬프게 하고 그 성령을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믿기를 거부하는 죄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통곡할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베드로의 그 시험, 이 베드로의 청구를 꼭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 자신들도 앞으로 장래에 혹시라도 베드로처럼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만은 꼭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모두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